하셨구나. 그때 몇 살이셨는데? 그때 우리 목사들 할 때도 우리도 댕겼어. 아. 각시적이 되니까. 아. 각시적에. 처녀적에? 아니 각시대에서. 아 결혼하셔가지고? 야, 아 네 있어도 댕겼어. 아. 아 문익감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를 가신 거예요? 여기 목사님 하셨을 때? 목사님 하실 때? 여기 있었죠. 여기서 했어 목사님. 목사실. 야 선생님들도 하고. 아 선생님들도 하고. 문익가 이 애교를 설립한 게요. 아. 애교를 들었는데 문익가가 무슨이? 그래 금성지혜야. 제 이 금성지혜지 이게. 꼭대기. 꼭대기? 금성지혜 올수. 금성지혜와. 야, 금성지혜야. 그 모니카 깊이 뒤져서 이제 그래요? 길에서 두었단 말이죠. 아... 걔 그대로 하라 해서 그 모니카의 해결 진대로 하라 해서. 아, 그대로 해서 만든 거구나. 똑같이. 그래, 똑같이. 야... 지금 저런 걸로 걔를 아예지. 시장에 여기서 얘는 새빨간 걸로 또. 아, 새빨간 걸로 하는데 그때 검정색으로 지어. 응, 검정색으로. 그 모니카의 피, 필요한 디피라는 게야. 이렇게. 발로 디뎌서 하고. 아 발로. 응, 그 시꺼멓게 야 이렇게 이제 구워 이렇게 저거 짓고 기회를 저거 또 구웠다 말이야. 아 구웠어 기회를. 응. 구웠어요. 여기를 가지고 기회를 구워서 검정 기회를 구워서. 검정 기회를 구워서. 응, 그래 그 저기 기회를 구워. 저기 기회 검정 기회요 저기. 할 만큼 저기 앞에 옥수수밭은 운동장에서 운동장? 옛날에? 저 옥수수밭이 저기 운동장이다. 운동장, 아 다 운동장이었구나. 운동장이 저기서 물어. 훈련했겠네요. 응? 훈련했겠어. 옛날에 체육하고. 네, 네. 할머 혹시 그럼 윤동주 선생님도 아세요? 윤동주 선생님 미국에서 미국인가 일본인가 다 두고. 네. 네. 어. 근데 그때 학교 다닐 때도 아셨어요? 그 전에나 옛날에 그 아직 공부할 적에는 거기 살 누비 윤동주 누비 한국에서. 아 누이가 한국에. 누이 있다면. 한국에서 계속 댕겨. 댕겨서 3년째 지금 아이 댕겨. 죽은 운동을. 아. 그냥 댕겨. 그 저기 윤동주. 누비가 우리 같이 그 양말로 운동주란 일본이가 죽었어요. 네, 일본에 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글쎄, 여기서 장례식 했다고 하던데 보니까 윤동주 선생님 장례식을 여기서 했다고 하던데. 여기서 했는데. 네, 45년도에 했다고 적혀 있던데. 여기 했는데. 네. 윤동주 저 일주인지 영등가 댕겼어. 아. 야, 영등가 댕긴 게 거기서 했으자. 거기서 저기 어디. 아니 이렇게 뭐좀며 그래서 할머니 용정 자주 나가세요? 용정? 여기 용정 30년 장벌로랑 옛날에 장벌로 걸어 댕기는데 지금 4일 아 걸어 댕기셨어요 용정까지? 옛날 걸어 댕겼어요 윤동주 윤동주 누이랑 우리 집에서 같이 아 윤동주 누이랑 같이 걸어 다니셨어요? 같이 윤동주 누이랑 같이 걸어 다녔어요? 윤동주 선 그전에 아들이 해결 댕기잖아요 윤동주 누이가 우리는 그래서 아저기도 같이 놀고 또 걸어서 용서 다 골라도 댕기는데 아~ 그냥 댕기었어 그냥 댕기댕기해서 3년째 아이 댕기고 나 이제 아무래도 용서 눈이 죽었겠다 내게 살아도 배 있으면 뭐지 3년 전에 그냥 댕기었어 해마다 댕기고 해마다 오셨구나 여기 용서 눈이 저기 약바르 아, 똑똑하다고요? 응? 약바르다고요? 약바르 저기 아직은 그다 난구요. 무슨 은무기도 못한다. 그때 이야기하는 무슨 이것은 우리 인동전 일본에 갔었고 인동전이랑 여기 그런 데서 사다 갔어. 장대초가 이러면서 문익감 목사님 여기서 선생님도 했어요. 영어 선생님 하신 거예요. 무슨 선생님 하셨어요? 아 이제 저기 문익감 목사님 선생님. 문익감은 선생님들 하지만 이 교사이지, 지휘가이지. 아, 지휘관? 이 학교 교사이란 말이야. 교사? 응. 교장? 교장? 지휘관? 아. 그 요새 했던 그 문익환 목사님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데. 유명했다고. 엄청 유명했다고요, 한국에서. 유명했다고? 아, 예, 유명했어. 유명하죠. 일단 특수하지 뭐. 특수한가? 그랬어. 루이도야. 용약 바로 걸었어. 용이 예쁘나. 한번 더 드셔볼까요? 김야견 선생님은요? 응? 김야견 선생님. 김야견. 응. 한번 더. 이렇게. 얘는 뭐? 여기다 김야견
모니카 눈동주. 어쨌든 그거 다 귀여운 거 한 사람이야. 저기 부채나 봤어? 네. 그거 다 귀여운 거 한 사람이야. 지하운동? 응. 할머니 혹시 여기 옛날에 막 만세운동 할 때 있으셨어요? 만세운동 하고 하실 때 막 용정 여기서 만세운동 옛날에 했다고 하던데 여기서 그때는 아니었나? 지하운동이었다 마이세라니. 여기서 막 그 저기 뭐야 이렇게 그 독립운동 1905년이잖아. 아 그러니까 1919 19 너무 그 다음에 태어났어. 80, 80이잖아 일본이야 여기로야 힘나겠단 말이야. 그전에 아, 일본이 일본군요? 일본 여기 왔어. 일본이? 일본이 중국 14년 동안 네. 착취했단 말이야. 네, 네, 네. 이 조선은요 36년 동안이요 저기 착취받은 게. 일본 아저씨들께 착취받은 게 36년 동안 착취받은 게. 일본 사람은 그 조선 뒤에 쳤단 말이야. 네. 그 먹구슬 36년 이 조선 사람은 36년 일본 악재받고 네. 걔 또 이것들이 또 중국 길이 쳐서 네, 중국 길이 쳐서 중국은 36년 받아 많이 애 받았어. 저는 36년 중국은 3년 36년 동안 33년 받았어. 동안 그냥 그것만 받았다. 그렇게 악박 받았다. 영화에도 나도 남았어. 예? 영화에도 난다고 저는 댄스에 나대지. 네, 재미에 나오고 영화에 나와. 네, 나와. 그치. 일본하고 저기 중국 사람들하고 전쟁. 전쟁입니다. 아, 중국 14년 동안. 14년 동안. 그러니까. 한국은 36년. 한국이 많이 받았어. 그렇네. 훨씬 많이 받았어. 그게 36년, 이건 14년 동안이죠. 내가 오라서 잊어서 14년 아빠 받았어. 중국 아들. 여기 여기가 조선하고 가깝잖아. 북조선이랑. 북조선에서 가깝지. 여기. 걸으려도 하루 길이요. 하루 길이요? 하루 길면 가면 돼요? 걸어서 뭐지? 아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걸어서 가는. 걸어서 하루 길. 걸어서 하루 길. 여기 이 용절로부터 이 여기 이 나가는 게 도로 있어요. 네. 그 도망가죠. 도망가면 이 도망가면 이 중국 다이브로 가 사일로 그전이야. 이게 중국이다. 이게 조선이다. 옛날에 할머니 왔다가 저기 북조선 왔다 갔다 하셨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막 통해서. 전에는. 전쟁 나기 전에. 전쟁 전에. 통영 쳐가서 전쟁 전에 6.25 전쟁 전에 통했단 말이에요. 6.25 전쟁 전에. 통했는데 전쟁이 붙어서 또 이래서 뭐 이렇게. 아, 전쟁이 또 그 전에 옛날에는 또 여기 재정 때문에 일본 통치할 때는 네. 막 당겼어. 아 일본 통치할 때는? 야 여기서 쌀 싣고 나가서 북조선에 가 팔고 북조선에서 또 헌거츠 끄서 이래라 여기서 입고 아, 이렇게 야 막 통했단 말이야. 걔 이 시가를 갈라져가지고서 다 이나지. 물 좀 더 넣을까? 물 좀 더 넣을까요? 여기다 이건 익었어요. 익었어요? 안에 거는 다 있다. 아이고 할머니 제가 볼게요. 네, 조금 더 넣을게요. 이거 너무나 아이스. 네. 전쟁 이후에는 그럼 못 가셨겠네요. 응? 전쟁 이후에는 북조선 못 가셨겠어요. 전쟁 이후에 저기 못 간다. 나 못 간다. 6.25 이후에 못 간다. 이 아이들. 할머니 혹시 여기 탈북자들 혹시 왔어요? 탈북자들? 저기 북조선에서 온 사람들 배고파서 온 사람들 혹시 왔어요 여기도? 왔는데 다 갔어. 다 갔어? 옛날에 다. 옛날에 네. 여기 왔었어요? 응? 할머니 집에도 왔었어요? 아 여기와 있었단 말이 있다 이 연변에와 아 연변에와 있다 갔어. 또 중국에서 가라 했어. 아 중국에서 가라고 했어. 누구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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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나가다 할머니하고 얘기하셨는데 할머니가 옥수수 대접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잠수세요. 옥수수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어디서 왔게? 아 서울. 아 서울 강남역 국회. 아 저는 저기 종로구. 종로구. 아, 종로 여기 대학로에서 왔어요. 따북이? 네. 네. 아니요 대학로 쪽에서. 저도 종로 쪽이야. 광화문. 그 다 경기도 속하야 돼. 네. 서울. 우리가 경기도에. 네. 나한테는 뭐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술 좀 먹고 왔어요. 아, 네. 그 여기서 용정 가려면 버스가 4시에 마지막인 거예요? 4시에? 4시. 4시에요? 네. 네.
아이들 내려가는 진도도 가서 추조차로 갔다가 어왔네요. 추조차요? 네, 이런 그 택시 내면. 택시요? 네, 택시. 택시가 와요 일로? 네, 추조차. 저 버스는 4호이고 네. 저 추조차는 5호에 이런 데 내려가. 네, 4호면 편리하지. 갈 때까지 가지. 이거는 버스 장까지 가고 안 간단 말이에요. 추조차까지 네, 자기가 딴 데 그 지도도 주지. 그렇죠. 그니까 뭐 학생이냐? 아, 저희 네. 졸업했어요. 아 졸업하고 네. 여행으로 왔게. 네. 그게 뭐 여행권 과제 있는 거네. 네? 여행권 갖고 왔게. 네, 네. 여행권 갖고 왔어요. 네. 그 여기 주소 적어주시면 할머니랑 사진 찍었는데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주소로? 제 주소 좀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조선말로? 네. 아니 조선말 여기 뒤에다가 뭐 중국말로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 뒤에다 적어주세요. 네. 이, 야. 네. 그럼 제가 사진 할머니가 찍었어요. 네. 여기로 옛날에 국경에서 어느 면 연변 대학? 아니야 옛날에 아, 국경에서 국경 무슨 대학? 아니, 그, 어원대학교라고 아, 여기 그 여기 지신 중국말로 쓰셔도 돼요. 네, 아니 조선말로 쓰세요. 주소 조선말로 해도 와요 여기? 지신 아픈 데는 없으세요? 네 아파서 얘 그저 아트 얘기. 어디가 안 좋으세요? 네, 중포 일본 환자예요 원래.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렇게 잘 움직이세요? 근데 나는 약 많이 쓰고. 약 많이 쓰고. 저게 다 약이구나. 다 약. 약 당도 쓰고 살게 하고 이마에도 이래 말도 하고 댕기게 돼. 두꺼비 댕기게 돼. 중포 환자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그게 내 이렇게 안 쓰면 안 써야 돼. 이렇게 적으면 돼요? 여기서 못하겠어. 이게 이 집이랑 먹어도 이제 얘 밀어놓고 산다. 그래 나 아니야. 네, 성장. 아야, 그 사람 보면 네. 명동 3, 2촌. 성만근의 성가. 공정 지신 명동. 네, 저희는 웃으거나. 몰라, 3층이고 2층하고 3층 합해. 아, 2촌 송주나. 이렇게 아, 이렇게 주소 가면 편지 와요? 편지가 오나요? 천이라서 돈을 아 천 재밌어 아 천에 돼 천에 돼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내 행동 못하다 아 그치 이 손이 아무 쏘다 다 채소랑 번지 쏘라지 대략 쏘라 아이들 아 손이 잘 안 움직여서 그렇죠.